자,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이 총칙,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시험에 세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라는 것은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그리고 공인중개사 제도, 이런 내용을 오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한 문제, 총칙에서 두 문제 해서 세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8주 동안 해서 40문제 하는데 오늘 세 문제 정도면 중요한 파트는 아닌 거죠. 가장 어렵습니다. 총칙이라는 것은 총체적 규칙입니다. 그래서 법 전체 끝날 때까지 계속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민법에서도 총칙이라고 하면 물권법, 계약법, 친족상속법 모두에 적용되는 게 총칙이거든요. 그래서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민법도 총칙이 어렵고 공인중개사법도 총칙이 어렵습니다. 오늘만 끝나면 이제 내일부터는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지막 공인중개사 제도는 어려운 게 없죠. 자,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입니다. 우리 교재에 16페이지에 있죠. 16페이지 처음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책 순서하고 똑같습니다. 예, 공인중개사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이라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국회에서 대신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에서 만들죠. 뭐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그 텔레비전에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그 김한길 전 의원 동생 그 중앙대 교수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가 잘 안 되고 있다더라고. 대신 국민을 대신하려면은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300명이 언론인, 법조인, 대학 교수가 대부분이래요. 그러면 국민을 대변하려면 여성이 절반이니까 국회의원 절반은 여성이어야 되고, 예를 들면 10대, 20대도 국회의원이 있어야 되고, 근데 전부 50대 남자 위주로 서울법대 출신 위주로 구성이 돼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을 제대로 대변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던데, 어쨌든 국민을 대신해서 원래 그리스 이런 아테네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도 했습니다. 옛날에. 지금도 사실 직접 민주주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년 후에는 국회의원도 우리 공인중개사도 없어질 직업으로 나와 있어요. 100년 후에는 미래학자들이 보는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냥 인터넷으로 국민투표해가지고 결정하면 된다고요. 국회의원 필요 없고 직접. 그렇지만 지금 국회의원들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요.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시행령 또는 이걸 대통령령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대통령 명령입니다. 대통령 명령.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법률로 다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야당에서 반대하고 하면 법 통과시키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요.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각 부 장관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무부서가 국토부니까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합니다. 그 시험에 이러이러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게 네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요. 그러나 아까 답이 아니라고 했죠. 그건 그까지 뭘로 정하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내용만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 지금 하고 있는 파트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사전 배경 지식입니다. 역시 이것도 지금 17페이지 우리 교과서 17페이지에 있는데요. 법적 성격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냥 사전 배경 지식이고요.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이고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입니다. 그러면 이게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고요. 때로는 일반법, 때로는 특별법이라고요. 구분의 실익은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민법하고 공인중개사법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받으면 자기 집 팔 수 있습니다. 근데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받아도 중개사무소에 근무 못합니다. 왜? 특별법인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근무 못한다고 돼 있고 민법에서는 해도 된다고 돼 있다고요. 그럼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들이 제지하면 헌병대에서 잡아갑니다. 경찰서에서 잡아가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군형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회법, 혼합법, 중간법이라고 했는데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 그냥 상식적으로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개인과 국가 등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법. 이것을 공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법이 대표적인 게 헌법, 형법, 행정법 이런 게 공법입니다. 물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도 공법이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이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간법 또는 사회법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혼합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99%는 공법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법적 요소가 딱 하나 있습니다. 중개계약. 중개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개계약. 중개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매도인 팔 사람이 중개사무소에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하는데 개업공개사가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중개계약이라고요. 제 친구도 지금 속초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저하고 제가 속초 놀러 갔는데 같이 차 타고 갔는데 손님이 연락 왔더라고요. 원룸 구하는 손님이 연락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중개업소에 가면 이런 말하면서 행운중개사무소 거기 가면 물건 많이 있던데요 이러면서 거기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그 만약에 물건 팔아달라 집 팔아달라 하는데 개업공개사가 싫어요 당신 같은 사람 재수 없어 절대 못 팔아줍니다 이러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냐고 아니냐고요. 위반? 아니죠. 2차만 하신다고 했죠. 아니라고요. 꼭 합격하실 것 같아요. 오히려 동차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했죠.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2차만 하면 심리적 압박감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저도 2차만 해봤어요. 제가 시험을 15번 넘게 시험 봤거든요. 그래서 2차만 봤는데 엄청나게 괴롭더라고요. 2차만 보니까. 왜냐면 또 떨어졌냐 이런 소리 들을까 봐 엄청 고통스럽더라고요. 2차만 하니까. 1, 2차 같이 하면 뭐 편하게 그냥 한 번 정도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뭐 제가 공부할 때 그렇더라고 느낌이. 어쨌든 압박감은 심해요. 맞습니다. 예, 거부해도 됩니다. 왜? 사법적 요소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은 민법이잖아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돼야 성립하는 게 계약이죠. 청약을 했는데 집 팔아주세요 했는데 승낙을 거절할 수도 있다고요. 그게 사법적 요소라고요. 그 제 친구 속초에 사는데 거부하더라고요. 그렇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룸 하나 중개하면 20만 원 정도 받고요. 양쪽 다 받으면 40만 원이잖아요. 한 건 하면. 근데 왜 안 하느냐 이해가 안 된다 하니까 자기는 뭐 그냥 큰 거 하지 이런 거 안 한다 이러더라고 처음에는. 그 솔직하게 말하자 40만 원 그냥 버는 게 그게 그렇게 적은 거냐 이해가 안 된다 하니까 이제 사실 이야기해 주는데 원룸 같은 게 오히려 더 요구하는 게 많대요. 그 젊은 여자분 원룸 중개 주는데 밤 11시에 전화 와가지고 아저씨 화장실 물 안 내려갔는데 좀 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대요. 그래 가가지고 새벽 1시 왔대 고쳐주고 그래가지고 부부싸움 해가지고 거기 살지 왜 왔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원룸 안 하기로 약속해서 안 한다 하더라고요. 안 해도 됩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승낙을 거절해도 됩니다. 중간법 혼합법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법 사법 그리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되는 국내법입니다. 외국에 가보니까 베트남에 황금부동산이라는 것도 있고 뉴욕 맨하튼에 복득방도 있더라고요. 저는 충격받아서 우리나라도 복득방이라고 간판 달아놓은 데는 없죠?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못 봤는데 뉴욕에서 봤어요. 맨하튼에 복득방이라고 간판 달아놓은 데를 진짜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격증 있냐 물어보니까 없다더라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냐 물어보니까 없다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 자격증도 없이 복덕방 달아놓고 뉴욕 맨하튼에서 중개업하고 있는 사람 위반이냐고 아니냐고요? 아니죠. 국내법이니까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된다고요. 외국 사는 거는 이 법이라고 하면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적용이 안 된다고요. 그 나라 법률에 저촉될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요. 국내법이니까. 뭐 시험에는 지금 안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냥 사전 배경 지식이고요.
자, 이제 드디어 목적이 18페이지에 있는데, 18페이지 하기 전에 우리 교재 17페이지 메뉴의 박스에 중개업의 연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연역 역사거든요. 역사. 그 초창기 때는 자유업, 자격증 필요 없이 누구든지 중개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등록제.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자, 허가제였다가 등록제를 하고 있고, 옛날에는 1961년도 소개행업법에서는 신고제였습니다. 신고제. 뭐 더 옛날에는 아예 자유업이었고요. 그 신고제, 신고만 하면, 신고를 하면 무조건 수리해야 되는 게 신고고, 허가. 제가 제가 자격증 딴 날짜는 제가 기억합니다. 1999년 4월 25일 날 자격을 취득했는데 10회. 그래서 제가 중개업을 하려고 허가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허가가 안 나오더라고, 한 달이 지나도.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물어봤어. 언제 허가 내줍니까? 물어보니까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말이 되냐? 허가를 신청, 뭐 개업해야 되는데 모르겠다는 게 말이 되냐? 이랬더니만 한 명 폐업해야 허가 내준대. 허가 총량제래요. 그 허가라는 건 허가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고 재량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회 때부터 강의했어요. 10회 그 시험부터 강의를, 어차피 이제 개업을 못하니까 그냥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아마 중개업을 했으면 지금 부자가 됐거나 아니면 망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됐겠죠. 강의를 하니까 망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허가는 허가 안 내줄 수도 있는데, 등록은 지금 등록제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1983년 12월 30일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어서 1985년 9월 22일 날 제1회 시험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거는 시험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그냥 옛날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고 들으면 돼요. 1회 시험이 있었고요. 89년도부터는 이제 자격증 있는 사람만 개업할 수 있었습니다. 89년부터. 그전에는 자격증 없는 사람도 개업했고요. 그러다가 1999년 7월 1일 김대중 정부 때 이제 등록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차이점은 허가는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는데 등록은 무조건 등록해 줘야 됩니다. 요건 맞으면. 근데 옛날 신고제도 무조건 신고 수리해야 되고 등록도 무조건 등록을 받아줘야 되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신고제는 자격증이 필요 없는데 등록제는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의사, 약사, 변리사, 한의사, 뭐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전부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병원에도 가보면 등록증 걸려있어요. 여러분들 벽에 자세히 보면. 그 등록은 일단 전문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만 취득하면 전국 어디에 가서든지 개업할 수 있다. 무조건 받아줘야 돼요. 등록은. 등록 요건만 맞으면, 자격증 취득하고 교도소 복역 중인다든지 이런 것만 아니면 무조건 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만 하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 공부를 맨날 고조선만 암기했어. 고조선 앞에 있으니까. 근데 시험에는 고조선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맨 뒤에서 다 나오더라고.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고. 근대사회, 근현대사회가. 근데 공부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거 지금 연역 이런 것만 암기하고 있을 필요 없다고.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니까. 뒤에 현재가 중요하다고. 현재. 과거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중개업 어떻게 했는지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자, 이제 목적입니다. 18페이지. 우리 교재 18페이지 목적. 목적 보시면 20회, 21회 때 나오고 시험에 안 나왔잖아요. 오늘 내드린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목적. 오늘 내드린 프린터 이게 80% 적중합니다. 두 장. 두 장 이것만 다 기억하면 80점 받는다고요. 지금 당장 두 장을 다 기억하라면 힘들겠지만 10월 달까지, 10월 29일 시험 볼 때까지 두 장 기억하면 된다고요. 중요한 거는 다 적어놨습니다. 두 장 안에. 이 두 장에 적혀 있는 거는 중요하다고요. 그 1번에 1번인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21회 때 나오고 지금 33회니까 12년 동안 안 나왔죠. 최근 10년간 시험에 안 나온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그럼 80점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요. 그 사이드에 있는 거, 최근 10년간 안 나왔던 거 이런 거는 나올 확률이 극히 희박하다는 이야기, 10%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럼 나오면 틀리면 돼요.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를 계속 맞추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받는다고요. 자,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은, 시험에는 12년 동안 안 나왔지만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시험에 중개 업무를 육성한다. X. 그 다음에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데 국민 재산권 보호 X입니다. 시험은 12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별표 19페이지. 우리 교과서 19페이지에 보니까 뭐라고 적어놨어? 매회 출제된다고 돼 있죠? 예, 매회 출제됩니다.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먼저 중개인데요. 중개라는 게 그 한자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개.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중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중자입니다. 사람 가운데에서 이게 끼릴 깨자인데 사람 사이에서 소개하는 게 중개입니다. 국어 사전적으로 중개라는 말을 찾아보면 아무 물건이나 소개하면 중개입니다. 국어 사전적으로는. 심지어 사람을 소개하는 것도 중개입니다. 중매라고 우리는 보통 하는데 그것도 넓은 의미로 보면 중개입니다. 여러분들 볼펜, 노트 이런 걸 소개하는 것도 중개입니다. 국어 사전적으로 보면.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는 반드시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됩니다. 중개 대상물.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되고요. 거래 당사자 간에 알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데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입니다. 자, 그러면 권리금.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고 돼 있어. 판례가 권리금. 중개 대상물이 아닌 권리금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닙니다. 중개가 아닌 걸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도 아닙니다. 그래서 권리금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도 일반인이라도 누구라도 알선해도 되고요. 그리고 수수료 10% 20% 받아도 공개사법 위반이 아니죠.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까. 자동차도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동차 알선은 아무나 해도 되고요. 또 자동차 알선하고는 돈을 많이 받아도 공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중개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기 때문에 많이 받으면 안 되죠. 최대 0.9%잖아요. 중개 대상물을 거래 당사자 간에 알선하는 게 중개이다. 물론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인데 제가 어렵다고 한 게 이제 그 밖의 권리입니다. 이 그 밖의 권리가 공법 같으면 그 밖의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다 열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밖의 권리가 뭔지 규정이 없다고요. 법조문에 해석상의 문제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그 밖의 권리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 민법 용어입니다. 저당권, 환매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이 있습니다. 자, 민법에서 저당권하고 만약에 전세권하고 둘 중에 뭐가 시험에 많이 나올까요? 민법 시험에. 민법이 물권법이 14문제 나옵니다. 질권 제외하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에서 저당권 8개 물권에서 질권 제외하고 14문제가 나오는데요. 7개에서 2문제 평균 나오죠. 그렇죠. 이게 그러면 모르면 뭐가 중요한지 모르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는 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전세권 설정을 많이 합니까? 저당권을 많이 합니까? 현실적으로. 전세권요? 저는 전세권 설정 등기는 살면서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예, 등기, 예, 전세권 등기. 그냥 우리 동네말로 하는 전세는 그는 채권적 전세, 그냥 임대차죠. 말만 전세라고 하는 거고 세계적으로 전세권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 밖에. 외국에는 전세가 없어요. 전부 월세라고요.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다 월세 내지 전세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은 전세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자기 나라에 없으니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별로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확정일자 받으면 전세권 설정 등기 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많이 안 하는데 저도 저당권은 많이 해봤는데 이게 근저당도 같은 거거든요. 비슷한 거니까 집 사거나 뭐 전세 대출 받거나 융자를 많이 받잖아요. 융자 받으면 보통 담보로 제공하죠. 물론 전세권은 전세
전세 대출의 경우는 뭐 그 전세금 있으니까 따로 물건 그 저당권 설정 등기는 안 합니다만은 어쨌든 집 사면은 거의 다 대출 받으면 이게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니까 저당권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환매권 이런 거 일단 다 민법 용어니까 민법이 어렵다는 이야기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일단은 인터넷으로 한번 휴대폰 가지고 그냥 검색해 보세요. 수시로 그 읽어보고 수업 듣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 이걸 지금 이거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이것만 해도 3시간 해도 다 못해요 오늘. 그래서 다 설명은 못 드리고 어쨌든 이런 게 중개상 권리고 특히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 세 개는 성립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유치권, 법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것은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법률의 규정이거든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중개 개입 여지가 없다고요. 법률 행위로 인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만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있어요. 법률 행위가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이잖아요. 계약, 매매 계약. 그래서 유치권도 이게 법정 남보물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하는 겁니다. 유치권도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 변제기를 도래해야 되고 점유하고 있고 하면 자동으로 성립합니다. 법정지상권, 법정이라는 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민법 366조 등에 의해서 법정지상권 성립에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다고요. 그러나 민법 판례에 건물은 팔지 않고 법정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법정지상권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는 거 있어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야 돼요. 일단 또 이게 오늘이 끝이 아니고 3, 4월, 5, 6월 또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죠.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한 학기 동안 합니다. 공인중개사법도 한 학기, 민법 같은 거는 총칙 한 학기, 물권법 한 학기, 계약법 한 학기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우리는 두 달마다 끝난다고 다시.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게 그 빅데이터에 의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득점하고 1년 내에 그냥 한 번 진도 나간 자세하게 해서 한 번 나가는 것보다는 계속 또 하고 또 반복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 한 100번 이상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거 있어도 절대 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자, 기출문제 나왔던 것들인데요. 어렵습니다. 용어 정의가. 지역권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하고요. 그 밖의 권리는 저당권도 포함됩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X. 그 다음에 중개 행위는 사실 행위다. 중개 계약은 법률 행위다. 중개 행위는 사실 행위다. 민법의 사실 행위, 법률 행위 이게 설명하려면 시간 오래 걸려요. 일단 그렇게 듣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 행위인데 중개 행위. 중개 행위가 뭔지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뭘 중개 행위라고 한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왜 중개 행위를 판례가 구분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중개사고 보험이나 공제나 공탁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되거든요. 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중개 행위면 받을 수 있고 중개 행위가 아니면 못 받아요. 즉 예를 들어서 직원이 퇴근해가지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하다가 싸움해가지고 손해 입히면 사장 책임 있어요 없어요? 사장이 싸움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미성년자도 아닌데 책임 없죠? 왜? 중개 행위가 아니니까. 자, 근데 판례가 있어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전달해달라고 중개사무소에다가 계약금, 중도금을 맡겨놨어. 옛날에 그런 게 많았어요. 요즘은 뭐 스마트폰 뱅킹해가지고 바로 입금시키는데 옛날에는 중개사무소에다 돈 맡겨놨어. 전달해달라고. 직접 못 만나니까 시간이 안 맞고 해서. 중도금 매도인한테 전달해달라고 맡겨놨는데 직원이 떼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제 그래서 손님은 중개사무소 책임지라, 난 중개사무소 보고 맡겠다 하니까 사장은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가 지금 보고 돈 떼모라고 시켰냐, 그걸 왜 내가 책임져야 되냐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럼 판례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판사라면은 손해배상 즉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직원이 돈 떼먹고 간 거마저도 그거는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냐고요? 틀리도 되니까 말해보시라고요. 앉아도 되겠다. 져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앉아도 된다. 사장이. 예, 지금 자꾸 틀리보는 게 제가 뭐 모욕감을 들려고 묻는 게 아니라 틀리보는 게 가슴에 사무쳐서 시험 볼 때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그냥 솔직하게 그러니까 대답하셔도 돼요. 너무 묻지도 않는데 대답하면 옆에서 재수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는 거는 웃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리액션을 해줘야 이게 강의할 맛이 나요. 가만히 그냥 있으면 제가 뭐 하고 내가 뭐 하고 있느냐 이런 막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혼자서 같이 호응해 주는 게 더 편해요. 서로가 맞습니다. 이 결론은 손해배상 해야 된다. 즉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주관적이라는 게 뭐예요? 주관적 주관식 시험 주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주관적이고요. 한자 시험에 안 나옵니다. 물론 나옵니다. 갑을병 정 뭐 이런 거 나오긴 합니다. 제가 옛날 한자 영어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하니까 가져왔더라고요. 갑을병 정 엑스토지 이건 영어 아니고 뭐가 뭐냐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영어도 나오고 한자도 나옵니다. 엑스토지 뭐 A, B, C 이런 거 나옵니다. 갑을병 정 무 이런 것까지도 나와요. 근데 그거 몰라도 돼. 그 무슨 말인지 그냥 기호라고 생각하고 풀면 돼요. 기억면 이런 걸로 생각하고. 근데 한자를 알면 민법은 훨씬 더 수월해요. 그 뜻을 알면은 주관적이라는 건 주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주관적이고 객관적이라는 건 뭡니까? 객실, 고객, 손님 입장이죠. 손님 입장에서 보는 게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내가 떼모라고 시킨 게 아니니까 책임 없다가 아니라 손님은 어쨌든 그 실장을 평소 알던 사람도 아닌데 왜 맡겠냐? 중개사무소 보고 맡긴 거다. 그러니까 결국 손님 입장에서 보면 책임져야 된다. 그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주관적 X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그 한번 읽어보시고 마지막 문제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A 개업공개사가 있고요. 시험에 A, B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보망을 통해서 B 개업공개사가 있고요. 자 그러면 A개업공개사에게 매도 의뢰를 했습니다.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B개업공개사는 매수 의뢰를 받았습니다. 사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 정보망을 통해서 이렇게 두 사람의 개업공개사가 거의 개업되는 것을 보통 공동중개 지금 뭐냐면 이게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서 중개하는 것은 혼자서 양쪽을 다 연결시키는 거 단독중개입니다. 그 다음에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즉 이게 공동중개입니다. 일방 한쪽으로부터만 의뢰받았잖아요. 한쪽으로부터만 의뢰받았어요. 자 그러면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개업공개사는 누구한테 확인 설명하냐면은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확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취득의뢰인 매수의뢰인에게만 확인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매수의뢰인에게 A, B 중에서 누가 확인 설명 의무가 있을까요? B에게만 예, 그럼 만약에 이게 확인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매수인이 손해가 발생했어요. 손해가 발생했으면 B개업공개사만 책임 있다. A도 책임 있다. 답은 둘 다 책임 있습니다. 둘 다. 그래서 확인 설명도 둘 다 있습니다. 이게 설명 의무가 확인 설명서에 개업공개사 두 명 있으면 둘 다 도장 찍어야 돼요. 도장 찍는다는 건 책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둘 다 모든 개업공개사에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도 중개에 포함된다. 중개만 중개사고라고 했잖아요. 중개 아닌 거는 중개사고 아니죠. 중개행위 아닌 거는 손해배상 안 한다고요. 그 결론은 확인 설명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개업공개사 두 명 다 책임이 있다고요. 그래서 도장을 둘 다 찍어요.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실제 계약해보면 현업에서 둘 다 찍고 있죠. 둘 다 도장 찍는다는 건 책임. 현업에 가서 이제 젊은 분이 취직했는데 원래 소속 공인중개사도 당해물을 수행했으면 도장 찍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시험에 공부할 때는 시험 공부하고 현실하고는 너무도 많이 달라요. 저도 직원으로 취직해봤는데 원래 자격증도 개시해야 되거든요. 소속 공인중개사 제 거 개시해놓으니까 사장이 와가지고 지금 안 떼면 갖다 버리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뗐어요. 또 도장 찍으려고 제가 취직하자마자 한 건 바로 했거든요. 한 건 태어나서 가 아니라 취직하자마자
사장 없는 사이에 제가 공동중개해가지고 한 건을 중개했어요. 50만 중개보수 50만원짜리인데 해가지고 사장님 계약서 작성하러 오세요. 어느 다른 중개업소에 이제 공동중개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칭찬받으려고 미리 말도 안 하고 했더니만 엄청나게 혼 30분 욕을 더 먹었어요. 저는 잘했다고 했는데 왜 보고도 안 하고 마음대로 공동중개냐. 나 혼자 찾아보면 우리 사무소에도 있을 텐데 단독 중개할 수도 있을 텐데 너 때문에 지금 50만 손해봤다. 혼자 있으면 양쪽에 양타치 가지고 양쪽에 50만씩에서 100만 원 벌 건데 예, 그래가지고 근데 사장이 그럼 찾아보세요 했더니만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뭐 근데 그분이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분이거든. 저보다 나이도 8살 적고 여자분인데 그래도 저는 사장님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직원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엄청나게 요구도 먹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열심히 안 하고 싶더라고. 해봐야 요구도 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했으니까 저도 사인 계약서에 서명 날인 할까 하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가서 다른 거 하나 물고 와라. 물건이나 어디 가서 나가라고. 아예 계약서 쓰는데 보지도 못하고 나가라고 하더라고. 그 정도로 현업에서는 잘 안 가르쳐줘요. 계약서 쓰는 거 보게 하고 있지도 않아요. 저는 직원으로도 1년 근무해봤어. 두 군데 근무해서 6개월씩 그리고 뭐 개업도 해봤고요. 제 이름으로 강의를 하려면 실제 몸소 체험해봐야 뭐 실감나는 강의를 할 수 있지. 이론적으로만 하는 거하고 또 현실하고는 엄청나게 많이 달라요. 그 결론은 공부 잘하는 분일수록 상대적으로 돈은 못 벌더라. 돈 잘 벌려면 딱 60점으로 합격하는 게 가장 좋아요. 65점 밑으로 합격하면 무조건 개업하면 성공합니다. 95% 이상. 근데 80점 이상 받아서 합격한 분은 80% 이상 망합니다. 바로 개업하면. 고득점 하면 바로 개업하지 말고 취직을 해보시라고요. 1년 정도만. 그러면 안 망합니다. 그 취직하려고 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취직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장들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취직 잘하는 분 봤는데 나이 많아도 명함을 만들어 다니더라고요. 취직하려고. 명함에 보면 자기 블로그 주소, 유튜브 주소 이런 거 SNS 자기가 이렇게 블로그 작업하고 있다. 인터넷에 이게 인터넷이 중요하거든요. 블로그 마케팅 이런 거 네트워크 마케팅이 중요해요. 현업에 가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손님을 우리 사장님 말했던 것 손님 물고 와라. 이게 중요하잖아요. 손님 데리고 오는 게 계약 성사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연세 드셨다 하더라도 블로그라든지 이런 걸 평소 일기 쓰듯이 매일 그냥 학원 나와서 이런 거 사진 찍고 브이로그 이런 거 많이 하되 사진하고 글하고 이렇게 해서 간단간단하게 올려놓으면 그게 데이터가 축적되면 나중에 취직하는 데 굉장히 유리해요. 만약 취직하려고 생각하면. 그래서 저도 다 이게 또 SNS 하니까 좋은 점이 그 뭐 어디 프로필 사진에다가 중개사무소 그 뒤에 지도 있고 모가지까지 올라오는 의자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프로필에 올려놓으니까 뭐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이런 데 올려놓으니까 친구가 너 복덕박덕하냐 이렇게 하고 연락 왔더라고요. 그거 한다 하니까 땅 제가 제주도에 있는 땅도 팔아봤고 청송에 있는 것도 팔아봤고 1년에 한두 건씩 해요. 1년에 한두 건씩 해도 그거는 직업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처벌 안 받거든요. 무자격자를 하더라도. 중개업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중개업. 중개업이라는 건 아까 중개를 했는데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은 중개하려고 자격증 땁니까? 중개업을 하려고 자격증 땁니까? 중개업 하려고. 중개만 하려면 자격증 필요 없어요. 직업을 안 하고 그냥 한두 건 소개하려면 그냥 해도 돼요. 자격증 안 따고. 중개업인데요.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보수 받아야 중개업입니다. 보수 안 받고 즉 돈 안 받고 공짜로 소개하려면 중개하려면 자격증 딸 필요 없어요. 돈 안 받는 건 직업이 아니라고요. 직업적으로 하면 돈 먹고 살려고 다 하는 거잖아요. 직업이라는 게 그 돈 받아야 되고 돈 안 받고 중개하면 10건 100건 중개해도 처벌 안 받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로. 그리고 업으로 해야 된다. 업. 업이 뭐냐면 업 직업의 줄임말입니다. 불교에서 업보 이런 말도 쓰죠. 계속 쌓이는 게 업보잖아요. 반복적으로 하는 게 직업입니다. 그래서 직업이 이게 중요한데 업이 되려면 업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게 직업입니다. 업입니다. 불특정 다수입니다. 특정인한테 신우, 올케, 조카, 삼촌, 친구,
에게만 중개하려면 자격증 딸 필요 없다고요. 평소 알고 있던 사람한테 하려면, 특정인한테 하려면 불특정 다수입니다.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라는 것은 평소 누군지 모르다가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찾아온 손님이 불특정 다수죠. 손님 받으려고 자격증 따는 거라고요. 평소 알고 있던 사람한테만 중개하려면 자격증 딸 필요도 없다. 반복해야 된다. 따라서 시험에 우연히,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이런 거, 우연한,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업 업 아니죠? 취급이라는 거는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는, 그러면 반복이 10번 하면 반복이고 6번 하면 반복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받은 보수 금액, 횟수, 대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중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게 판례입니다. 예를 들면 10건을 했다 하더라도 1년에 한 건에 만 원씩 받았다면 1년에 10만 원 벌었다고 그걸 직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건 했습니다. 1년에 한 건에 1천만 원 받았습니다. 3천만 원 벌었으면 직업, 연봉 3천만 원이면 직업이잖아요. 그럼 직업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반복할 의사, 즉 간판 달고 하면 한 건만 해도 직업입니다. 간판을 달았다는 건 손님 오면 받을 의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격증 안 따고 간판 달고 중개 한 건만 해도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고요? 간판 달고 하면. 저는 아까 1년에 한두 건 한다고 했어요. 간판 안 달아놨잖아요. 그것도 또 특정인 친구, 평소 알고 있던 애들한테 하는 거, 이런 거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개업이 어려운 게, 저도 순진해가지고 친구가 제주도에 있는 8억 땅 팔아달라 하더라고. 5천만 원 준다 하더라고요. 팔아주면 8억에. 그래서 8억 5천에 제가 팔아줬어요. 그럼 이제 1억 받아가지고 세계의 여행이나 다니고 어떻게 돈 쓸까 고민했어. 지금 8억 하면 5천만 원 준다 했으니까 5천만 원 더 받아줬으니까 1억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푼도 못 주겠다 하더라고, 고등학교 친구가. 또 왜냐면 제가 너무 순진하게 그냥 바로 내놓자마자 바로 계약하러 오라고 했거든요. 아무 사전에 연락 한 번도 안 하다고 전화해가지고 내일 계약하러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한 10억은 받을 수 있는데 너무 싸게 내놨나 보다 이러면서 돈 안 주겠다 하더라고요. 그 사진 정지 작업을 해야 되네. 제주도 몇 번 갔다 왔는데 이게 비행기값만 들어가고 진짜 5천만 원 주는 거 맞냐, 이렇게 너무 힘들다. 계속 깎아달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겨우 8억 이야기 해놨는데 혹시 8억 더 받으면 또 나 다 주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미리 말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냥 쉽게 해버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내가 싸게 내놨나 보다 하고 못 주겠다 하더라고요. 또 고등학교 친구가 저 청송에 있는 산을 팔아달라 하더라고요. 완전 산꼭대기에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안 된다 했어, 아예 처음부터. 그 못 판다. 그 산꼭대기는 집도 못 짓는 거 누가 사냐. 그 지금 빚쟁이한테 시달려가지고 망해가지고 지금 안 팔면 지금 경매로 넘어가거나 지금 빚쟁이한테 어차피 뺏긴다. 얼마라도 받고 좀 팔아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5천만 원 받고, 누가 또 살 사람이 있더라고. 그 뭐 자연인 이런 거 하려고 5천만 원에 중개를 했어요. 뭐 하려고 그랬는지 뭐 하여튼 살 사람이 또 있더라고. 제주에 또 이게 살 사람이 있어요. 싸니까 5천만 원. 평수가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산이 좀 큰데 5천만 원밖에 안 하니까 살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10% 줘야 된다 했어요. 그럼 수수료 10%. 그래도 할 거냐 하니까 한다더라고요. 미리 이게 뭐 못 파는 거 내가 억지로 지금 이거 하려면은 지금 그 청송 갔다 오고 돈만 들어가고 나 이거 못 하겠다 도저히. 그리고 10% 500만 원 달라니까 주겠다 하더라고요. 그 부산역에 가서 계약했는데 그 친구가 부산에 있어가지고 500만 원 달라 했더니만 300만 원밖에 현금만 가져왔는데 이것만 좀 받으면 안 되겠냐 하길래, 그래 그럼 그래라고 뭐 하고 300만 원 받았어요. 5천만 원 중개하고도 300만 원 받고 8억 5천 하고도 300만 원 받았어요. 그 사전 정지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10% 받아도 한 번만 받았으면 처벌 안 받는다고요. 계속 직업적으로 뭐 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자,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X라고. 보수 안 받으면 중개업 아니라고 했죠. 보수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보수. 그 다음에 중개업이란 의뢰, 보수, 업 세 개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거는 중개업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중개에 대한 설명이죠. 중개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어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계를 업으라는 것은 중계업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어뢰, 보수, 업이 들어가면 중계업입니다. 등록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어요. 어뢰, 보수, 업 세 개가 들어가면 중계업이라고요. 따라서 이렇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를 우리는 흔히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물론 뭐 3년 징역이라고 겁먹을 필요 없어요. 공인인계사법 위반해서 징역을 선고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선고형은,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개업공개사들이 구속은 많이 되는데요. 뭐 왜 구속되냐면, 대표적인 게 세입자들한테는 전세라고 하고 받아가지고 주인한테 월세로 돌려막기 하다가 나중에 사고 나면 그런 거는 주로 사기죄로 구속돼요. 사기죄로. 공인인계사법 위반이 아니고. 공인인계사법 위반은 징역받은 사례는 없어요. 벌금만 받았고요. 자, 여기까지 중개까지 하고 중개업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용어쟁이 4개 하도록 하겠습니다.